是敏哎、欸，前阵子啊，第一批逃兵追妻令，我相信大家应该都有看吧。很多人都说啊，韩国男生看完后啊，都得了创伤后压力症候群。我自己看我也觉得很震惊啊，同时我也很好奇，电视剧里面演的那些到底是不是真的呢？真的这么严重吗？所以呢，我今天邀请了四位韩国男生来一个简单的军队 Q&A。好，那么就废话不多说，赶快开始吧。안녕하세요21살에공군헌병다녀온송재준입니다네안녕하세요21살에해병대다녀온이대현입니다안녕하세요21살에육군다녀온김현기입니다네안녕하세요저도21살에육군다녀온김영원입니다问题一为什么韩国人都这么早去当兵呢大学毕业之后再去不行吗그때친구들이다같이군대를가니까나혼자늦게가면나혼자학교다녀야되고약간그런게있으니까저녁하고혼자있으면외롭지친구들갈때다같이가자는그런그리고나이어린사람이나보다손님으로있으면어린사람한테욕먹어야되니까그런것때문에도일찍갔던것같아요한국은그게심한것같아요어차피가야되니까그럼빨리가야되는문화가너무자리잡혀있어서또늦게가면이제취업을못하니까취업을빨리하려면이제군대를빨리갔다와야지이어서대학졸업하고취업을바로할수있으니까특별한이유없으면다일찍가는것같아요第一批中那些被霸凌的过程都很吓人，但那些内容是真的吗？大家有类似的经验吗？아까그당한좋은추억도때리는당한좋같은기억도다털자저녁하고이러는거야저녁할때인사할때이만이겠지웃기해봐웃기해봐웃기진짜웃기빨리만해봐빨리해봐웃기야씨발이런사람이어디냐공짜학생이야뭐태우는거야왜씨너자꾸못외우지데뷔는언제야내가그래2000년천년뭐야누가씨편하네근데이정도는아닌것같아이정도는이거는너무강한것같아이렇게까지했다가는난리나가지고전1호15년도에갔는데조교말고는엎드려뻗쳐도못시켰어요아진짜네아무것도뭐앉았다일어났다이런것도못시키고그래가지고뭐때리는건당연히없었고부대마다진짜차이나겠지만이거는진짜20년전얘기같긴해요그리고이정도는아닌데막의미없는괴롭힘같은건있어요막아까뭐웃기기뭐이런거시켰지만뭐그외로뭐뭐해봐라뭐해봐라이렇게시키는거그런거는맞아노래부르고춤추고많이시키지네걸그룹 TV 에서나는춤춰봐라막이런거있었고아나기억난다나처음전입은날그훈련명때이태원프리덤나와서유세윤눈에저뭐처음봤거든요근데그거틀고마다따라시키라그래가지고전입못나그래서그거보면서막이렇게따라해서근데하면서막자괴감들면서내가여기서왜이러고있지막생각난다맞아저희는악기발이라는문화가있어요이게좀생소한단어일텐데이게뭐냐면처음전입온신병들은저희후연서에서일주일간밥을안먹는후연비슷한걸하거든요밥을이만큼만주고거의못먹는후연하는거니까보통애들이다 20kg, 10kg씩 빠지고정말배고파있고굶주려해요그래서그런걸이제서인들이사주는문화였는데그게변질돼서괴롭히는거예요 、네、괴롭히는거이제뭐먹고싶냐라고물어보고예를들면햄버거좋아합니다하면이제햄버거를20개정도사와서다먹을때까지계속이제시키는건데뭐먹다가뭐이제토할것같으면화장실에서토하고다시와서먹고진짜、네、다먹어야돼예、네、무조건다먹어야돼저를제가원래대식가라서잘했습니다 구타를하면왜해요그냥그이유없는구타는없어요무조건뭔가를잘못했던지실수를했던지이유있어도풀스윙으로사대기를맞았었대요、네、근데이유있어도그러면안되지네제가자는병장을깨웠기때문에아그거가지고아맞는거그거맞을지근데그시킨사람이똑같은병장인데아네커버안쳐주고네커버안쳐주고진짜나쁘다그런거네왜깨우면안돼요자는거자는건절대이제선임들몸을터치하거나건드리면안돼요그래서깨울때도、네、무슨병장치손끝내면안돼요네그래서소음나서다른사람이깨잖아요그보다선임이그러면이제난리나요그부대그선임보다밑으로전부다집합해서다같이나요우리도있었다이게막약속인데이게얼굴에다가불빛같은거비추면안되거든요네맞아요근데저는옛날에누워있는데병장때막갑자기눈이부셔가지고딱깼는데일병친구가저한테후레쉬를딱켜놓고하더라고요그순간에약간잠이이제깨가지고당황했는데뭐생각해보니까이러면안되는데해가지고나와가지고그래서좀혼내고이게적폐가되는거예요근데이러면 다나오는데저희는보통이런실수를해도다말로만하고맞아맞아욕도잘안해요다없다이렇게했는데들어보니까이상한거되게많아요 다있지아직부조리시작도안했는데그러니까 아직시작도안했는데부조리이거는왕따얘기한거이거는수위가좀세다근데
수위가 낮은 거는 많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특이 케이스고 사람이 이상한 그런 거 같아. 우리 회사에도 한 명 있잖아요. 누구요? 날 본다고? 진짜 심한 부조리 제일 심한 거 하나씩. 저희는 진짜 귀여운 거밖에 없는 게 식당이 있는데 저희는 식당 저희가 요리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한병들은 프라이팬을 뭐 상병 이하로는 못 쓰게 한 거. 너무 좀 부조리. 그러니까 귀엽죠. 이딴 것도 막아. 이딴 것도 막고. 아 저는 이등병 때 제가 창고병이었는데 창고에 고양이가 얼어서 죽었는데 그걸 병장이 담요 분열시킨다고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치우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진짜 한타 많이 오고. 아 맨손으로? 맨손으로 치웠어요. 그치. 맨손으로 고양이 그 창고에서 들어가지고. 귀여워요? 이건 귀엽나? 부조리인가? 나는 아니, 그 부조리는 아니지 않아요? 부조리지. 부조리인가? 부조리지. 그 세균 얼마 나올 줄 알고. 아 그래? 이게 또 귀여운 수준인가? 저는 제가 당한 건 이게 제일 심했던 거예요.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그 이등병 때 병장 분이 신당동 떡볶이 과자 있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한 박스씩 사다 놓고 있었는데 이제 밤마다 불러가지고 야 신당동 떡볶이 먹어. 신당동 떡볶이 먹어. 그거를 그게 뭐야? 그 사람 저녁 할 때까지 신당동 떡볶이 안 먹었어. 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신당동 떡볶이를 안 먹어. 진짜. 아 그게 얼마나 그런 거야? 맨날? 아니 저녁 할 때까지. 왜 형님만 그래? 좋아했나 보네. 나 진짜 일단 이해가 근데 당하면은 귀엽긴 한데 아, 이게 지금 미친다니까 이게? 아 지금도 안 먹어요? 아 지금도 안 먹어. 나 신나는 떡볶이 걸레 먹어. 아니 개웃기네. 걸레 먹은 거 얘기했어. 아, 걸레 먹는 거. 걸레는 기본 아니야 그냥? 네 그거는 부조리는 아니고 야 세뇌됐어 여기. 걸레? 청소도 작전이로 치거든요. 청소 시간이 원래 30분이 주어지는데 무조건 청소 10분 내에 끝내야 돼요. 청소할 구역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겨울에도 청소라고 하면 옷이 다 젖거든요, 땀으로. 엄청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은 보통 이제 개근하는 사람은 이제 사이드라고 해서 물걸레로 청소를 하는데 여름에 벌레들이 장터에 많이 죽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빨리 닦아야 돼요. 손가락 두 개째로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아, 걸레 이렇게 해서? 네. 닦아야 되는데 이제 끝나면 이제 청소 검사를 하는데 장터를 이렇게 싹 쓸어요. 쓸어서 이렇게 먼지랑 벌레랑 붙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면 그 사이드로 한 이병한테 혓바닥 내밀어 한 다음에 찔러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먹어야 돼 이거? 뱉지 네. 말고? 그러니까 그게 청소를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이병이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그렇지. 네. 근데 와 맛있겠다. 저도 당한 거지? 아 저는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 거. 네. 네, 그 덕분에 다들 좀 기합이 들어있고 자부심 가진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힘든 걸 버텨낼까? 내 생애가 진짜 잘 됐어. 와. 땅빈의 요점. 약간 이거는 질문에 잘못됐는데. 아 왜? 기억 짜내보자. 아 진짜? 있을 때? 전혀 있을 때?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걱정이 하나예요. 언제 저녁하지? 맞아. 그 걱정만 하니까. 아, 그 걱정이 없어. 맞아. 그 걱정이 제일 크니까. 그거 말고는 절대 없어. 맞아. 있어. 그리고 뭐 있지? 그 일과 끝나고 할 게 운동밖에 없어가지고 몸이 좋아져. 이게 일단 뇌를 빼고 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걱정 없이. 맞아. 네. 상병 병장 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휴가가 한 1년 길게 후반하는 느낌. 아 근데 병장은 한 1년 한씩 살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저는 안 하네. 사회에서 여기 있지 그냥 왜 굳이 가서. 아니 너무 힘들었어. 아. 생존 능력이 좀 올라간다? 아, 예를 들면 산에 고립됐을 때 이제 줄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 그거 어디다 써먹어? 이건 해변이라는 거. 혹시 모르잖아 전쟁 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점이 그렇게 크진 않다.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 전혀 없다. 꽤 있었는데 지역 짜내면 많은데. 그리고 어딜 가나 해병대 전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녁하고 선임 만나면 너 몇 개야 이래가지고 막 사주는 거? 아 저 있어요. 저 이제 휴가 나올 때도 이제 머리 보면 저희는 아니까 머리가 저희 초밥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 초밥 머리면 뭔가 내 후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그냥 후임이면 공짜로 해주시고. 예. 해병대는 약간 이런 게 있어.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는데 이제 머리 보고 오더니 몇 개냐고 물어보시더니 이제 10만 원 딱 주고 가시더라고요. 와 고생한다고. 네 그런 거 있긴 있었어요. 最近的军队有哪些改变呢? 요즘 군대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 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전역했을 때 바뀐 거. 입대했을 때. 입대했을 때 바뀐 거? 일단 그거밖에 없는데. 담배가 보급이 나오다가 중간에. 아 보급 나왔어요? 진짜 언제쯤이야? 저 6.25 때 보급되는 줄 알았는데. 아 맞아요. 이때도 몰랐는데. 그때죠. 얼마 차이 안 났구나. 저때 딱 끊겼어요. 저는 그렇게 막 딱히 극적인 변화 없었는데 좀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이해 안 되는 악습이 되게 많아서. 예를 들면 1, 2등병은 PX 혼자 못 가고. 근데 그게 어제였었어요. 맞아요. 아 지금도 있어요? 그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 있었고 저는 그 빨래를
저희가 세탁기가 50명인데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선임은 그냥 후임 빨래 다 끄집어내고 자기 거 넣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당연히 했는데 저 저녁 같은 없어졌어요. 그냥 후임이 빨래 돌아가면 그거 끝나고 넣었어야 되고. 아, 그래? 우리 이등병이 다 빨래 했는데. 저희도 이등병이 저녁 할 때도 그랬어요? 이등병이 병장 것까지 전부 다 했는데. 원래 전부 이등병이 전부 다 빨래 한대. 우리 맨날 다 없어졌었어. 빨래 해주고 계속 다 갖다 주고 그랬어. 계속 갖다 줘. 말리는 거랑 개는 것까지 다 해줬는데 원래 이등병이. 저희는 병장방 뭐 상병방 따로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병이 다 와가지고 병장방까지 다 청소해줬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병장들 알아서 청소하고. 아 재준님 때 그거였어요? 계급별 생활관? 네 계급별 아, 생활관. 이게 제일 큰 변화다. 예전에는 병장이고 이등병이 같이 살아서 불편했는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불편한 점 있지 않아요? 이거 나름대로요? 청소를 제가 해야 되는 거? 아 병장 때 나눠주셨네. 병장끼리 있으니까 일병들 내가 다 했는데 위에서 적폐가 생긴다니까. 아 맞아요. 이 얘기는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나한테 못 끊어 그거. 또 제일 큰 변화가 돈이죠. 이등병 때 얼마 받았어? 제가 7만 원 받았거든요. 일단 5만 원 받았다. 지금 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네. 44만 원인가 받았어요. 저도 7만 원 받았어요. 아 오로 1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무슨 물가가. 근데 맞지 그게. 줘야지. 아 그렇긴 한데 위에서 적폐가 생긴다니까. 그럼 또 제일 큰 변화 핸드폰 쓰는 거지. 대신 핸드폰 썼어요? 저 안 썼죠. 원래 다 공중전화 쓰시잖아요. 네. 저희는 LG에서 뭐 핸드폰을 방에다 하나씩 갖다 놔가지고 와 좋다. 문자랑 통화만 할 수 있게. 아니 문자랑 통화를 한다고? 어? 그리고 그 옆에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부스가 생겼는데 와 뭐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뭐 못 쓰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그냥 군대에서 영상 통화할 수 있어. 이거 핸드폰 이렇게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저희는 네. 군대 50명인데 전화기가 3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었다. 우리도 전쟁이었어. 네. 막 그래서 막 전화했는데 막 전화 안 받으면 화나고. 저희 전화는 상병부터 했어요. 무조건 상병이 허락해줘야 전화했어요. 아 1병도 전화 못해? 1병은 상병이 허락해주면 전화했어요. 이래서 좋은 게 애들이 훈련 끝나면 다 핸드폰만 보니까 괴롭힐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好，那以上啊就是今天的韩国军队影片啦。不知道有没有解到大家的好奇心呢？或是还有什么想看的内容，都欢迎在底下留言告诉我们哦。 好，那如果喜欢我们的影片，请记得按下喜欢、订阅、开启小铃铛，也可以把影片分享给你身边看过 DP 的朋友们哦。我们下次见喽，拜拜。拜拜。啊，더해야 되는데。그러니까，啊，差一点，더해야 되는데。할거많은데。근데 대응이 재밌다。저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